우리 단일군 뭐 만드는데요? 오, 신이옥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이야, 장난꾸러기 같았는데 진지한 모습. 네가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 게 뭐야? 에그 타르트. 에그 타르트 만들 거야 오늘? 네. 나도 못 만드는 거야. 네가? 레시피 같은 거 안 봐도 돼? 다 알고 있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냥? 몇 개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 에그 타르트가 꽤나 고급 빵이거든요. 어렵거든요. 네. 제가 못 만들어요. 왜냐면 제과점 가도 좀 비싼 코너에 있는 게 에그 타르트래. 맞아요, 맞아요. 표정은 왜 저렇죠? 뭐지? 어떻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맛있어요. 아, 재밌어요. 아, 재밌어? 흥미가 있구나. 네. 그 뭐 했더라? 빵가게에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빵가게 큰 거 사가지고 사람들 많이 몰려오게 하려고요. 군산이 또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빵집 많아. 그러니까. 맞아. 네. 뭔가 능숙한데요? 만들고 선생님한테 또 주고. 우와. 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어머 맛있겠다. 우리 아들도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와, 제대로네. 야, 맛있겠다. 야, 엄마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네. 이때 냄새 정말 좋았어요. 평소에? 네네, 평소 자주 만들어요. 여기 있다. 맛있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응? 달팽이처럼. 이건 잘 되었어요. 아, 모양 잘 나왔네요, 다시. 달팽이관처럼 나요. 그치, 이스마. 옷은 입고 오면 야, 저거 바로 만든 에그 타르트는 진짜 맛있거든. 과연? 저희 동생 베테랑인가 봐요, 살짝. 오, 인정. 맛있나 봐. 다니엘라 есть талант, Данила будет бейкери. 가려줘, 아, 막내, 막내가 가장 뜨거워. 너무 뜨거워. 많이 가려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요? 어, 나 잘 먹을게. 네. 다섯 개요. 다섯 개? 뜨거워요. 빨치즈가 없어. 야, 좋네. 아, 최고 최고. 아니, 다니 오늘은 뭐 우리 스튜디오 올 때 빵 안 만들어 왔어요? 아니 저도 좀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네. 엄마가 내일 서울 가려면 일찍 자래요. 그래도 이렇게 좀 서운하다. 에그 타르트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나희는 왜 아르샤 제일 큰 형한테는 안 줬어요? 줬어요. 줬어요? 네, 먹었어요 이때. 근데 어. 저만 이때 이제 동생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조언해가지고 잘린 것 같아요. 아~ 그럼 정확히 몇 살 때 수술을 했어요? 아, 11개월 때 첫 번째 수술. 너무 애기네요. 그다음에 6개월 있다가 다시 두 번째 귀 했어요. 아, 양쪽을 해야 되니까. 네. 두 분의 마음은 진짜 네. 너무 힘드셨을 너무 것 같아요. 너무 걱정했어요. 예. 솔직히 하면 애기니까 수술 어떻게 해. 너무 네, 그러니까. 애기라서. 몸에 부담이 너무 크게 가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 전신 마취해야 되고. 네. 네. 붕대 감고 정말 조심하게 무력시켰어요. 아, 형이 또. 엄마, 아빠가 음악 하시는 분들인데 아이가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 맞아. 네. 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다행이다. 수술 잘 효과 잘 나왔어요. 아기 다행이에요. 말도 잘해요. 이거 뭐지? 인공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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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와우.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죠? 네.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네네. 게 10년 전에. 네. 새 모델, 새로운 모델. 고장 날 때 부품이 없어요,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새로 조심해야 되겠어요. 단종된 거구나. 네. 잠깐만요. 땀 많이 흘리면 안 되고. 천만 원이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양쪽이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너무 비싸. 우리 또 유치 살사 아닙니까?
우리 대표님. 109 대표님 보시고 계시죠? 네, 우리 단일 하나 해주시기 약속해줘요. 약속해줘 대표님!